고고 2부로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0077-6355번이고요. 문자 상담 가능한 거 기억해 주세요.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상담 진행하는 거 아시죠? 오늘 딱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보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네, 지금 제가 네. 남양주 벨레동 네. 38평실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좀 이사하고 싶어요. 아, 네. 한 규모는 25평에 꼭 금액 한 7억 원대 내외로.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매도를 언제쯤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건지. 네.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남양주시 별내동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아파트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아, 별내동 쌍용예가 아파트요? 네네. 아, 현재 38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서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부자 아빠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네. 최초의 분양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한때 저도 관심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었어요. 네. 예, 정말 이게 별내 신도시 자체가 불암산 밑에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청정 지역이라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외국인 그 건축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더욱 이제 관심을 받았던 그러면서도 별내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분양이 된 시범 케이스였었거든요. 네.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상대적으로 38평대, 30평대 후반대니까 이제 그래도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괜찮았을 텐데 지금 뭐 6억대 정도 이렇게 갈 텐데. 그 네, 그렇습니다. 6억 뭐, 네. 저 층수나 입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네. 저기 지금 쌍용 예가의 요 아파트를 지금 이미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여기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으로 옮겨 타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 지역이면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아이들 교육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직장 출퇴근 거리가 어딘가가 중요하죠. 네. 그럼 생활 근거를 어디 쪽에다 두셔야 됩니까? 아니 뭐 교육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 예, 예, 네네, 예. 교육은 뭐 아니다. 예, 교육은 예, 예. 아니고. 네. 예. 그러면 거주하면서 좀 투자 수익률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이면 좋겠다 이거죠. 아, 그러면 꼭 네. 이제 서울로 이제 고집을 하시는 네.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도 지금 직장은 어떠셔요? 직장은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로요? 예. 예, 강남 쪽인가요? 명동이요. 명동이요? 네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조금 이제 줄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소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서울 쪽으로 이제 가면 어떤가? 우선 별내 신도시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별내 신도시의 매도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2022년에 8호선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되고 마찬가지로 4호선 연장 노선이 진저까지 가게 되니까 두 개의 전철 노선이 추가로 되는 그 호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호재인데 자, 여기에는 악재가 또 상대적으로 있죠. 악재는 뭐냐면 다산 신도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었고 그 주변에 여기 뭡니까? 바로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3기 신도시가 3만 2천 세대가 예정돼 있죠. 그러면서 이쪽에 별내 지구가 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별내 신도시는 상계동이 오래됐고 하계동이 오래됐고 창동 지역이 오래돼서 사실 동북권 쪽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신도시급으로서 아주 탁월한 입지에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워낙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옮기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시죠? 한 뭐 7억 원대 정도. 7억 원대요. 네. 그러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 괜찮으셔요? 뭐. 그러니까 뭐 거주하면서 이제 향후 뭐 금액도 상승
가치가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거 좀 구축해도 상관없죠.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중심가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가격대가 높은데 특히 용산 같은 데는 인기 그렇죠. 지역이긴 하지만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자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그쪽에 거주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 동북권과 서울의 동북권, 동남권의 가격 이 상당 부분 압력을 받았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고 누른 것이 바로 한강을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위례신도시와 미사, 강변신도시가 있었고 북쪽에는 다산신도시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요 근래 작년 말이죠. 헬리오시티의 입주. 자 네. 올해 어디죠? 고덕 지역에 네. 자그마치 11,000세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서울 지역은 1년에 약 5만 세대 정도가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5만 세대가 필요한데 서울의 공급이 올해 몇 채 정도가 입주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만 세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아, 만 세대는 그건 동북권이고요. 서울 예. 전체에서는 약 한 4만 7천 세대고요. 아, 내년에 3만 8천 세대로 줄어듭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2021년부터예요. 예. 급격히 줄어들죠. 이러면은 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가 예. 상당 부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지금 잠깐 떨어지지만은 실제로 떨어진 것을 체감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다면 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현재 서울 지역 25개 구에서도 이미 한강 주변 지역으로 많이 올랐어요. 자, 강남 3구 올랐죠. 그다음에 마영성 네. 올랐죠. 그리고 네. 종로, 중구, 동대문 다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예요. 강동구. 네. 강동구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강동구 안에서도 강동구가 올해 11,000세대가 입주하고 또 2년 네. 뒤에는 뭐죠? 둔천주공 만세대가 네. 입주해요. 그래서 예. 그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네. 지금이 아니고 어떻다? 약 5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5년 뒤를 내다보면 저는 강동이 답이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자 천호역과 강동역 주변 내지는 암사역 바로 요 트리오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 여기 이 아파트들이 좀 15년, 20년 차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아주 착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별도로 네. 상담 전화나 아니면은 뭐 세미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제가 네. 별도 상담을 좀 해서 자세하게 컴퓨터를 보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간 제약상 어디 지역을 특별히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번 네. 전화 별도로 주시고요. 찾아오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매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가요? 매도 시기요? 예. 예, 매도는 언제든지 구애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요 근래 들어와서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네. 소리냐면 서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부동산 가격은 약간의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많이 떨어지지도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요 부분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네. 매도 타이밍은 물론 올 연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매수 수요가 몰린 것이 학교 이전이 따른 네. 연말과 연초가 그래도 그나마 나으니까요. 조금 네. 지켜보시면서 서두르지 마시고 매도하십시오. 네, 네 수강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수강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네. 별내동은 매수하는 게 조금 매도하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 이사할 네. 곳은 강동구로 생각을 해보시는 네. 게 5년 후 미래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문자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12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정부 중앙 2구역 아파트 청약을 고민 중입니다. 6월로 예정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형과 대형 면적 중 뭐가 더 나을까요?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청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정부로 가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정부. 정말 참 전 개인적으로 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까지 들어와서 정말 미래가치가 탁월하지 않을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가장 먼저 경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정부시는
인기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치고요. 현재 이게 아하 이 지도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오, 네. 오. 전체가 이거 네.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쪽 지역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의정부 중앙 2구역 아파트잖아요, 대표님. 네. 청약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시세 차익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네.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북부 청사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좋다고도 보지만 실제로 한번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런 가치들을 가져가려고 하시면은 현재 의정부는 의정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회룡역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중앙 2구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죠. 현재 관리 처분을 이미 받아서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관리 처분을 받아서 이주가 마무리됐는데 소형 평형이냐 중형 평형이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의정부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실입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를 우선 보셔야 되죠. 분양가가 25평 기준으로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미 자 물론 2,470세대 정도로 해서 대단지 지금까지 의정부 지역에서는 거의 공급된 적이 없는 대단지 규모고 브랜드도 아주 좋죠. GS, 두산 이런 그 브랜드 있는 가치들로 갖춰져 있지만은 의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처는 아니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하되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바로 호원동이죠. 바로 호원동에 있는 여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25평대가 3억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약 3억대 초중반이라고 볼 때 이 가치는 투자처. 자, 여기는 투자처는 아니다. 투자처는 아니고 실입주를 통한 그냥 약간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입지는 아주 탁월하죠. 가장 의정부 여기 걸어서 약 한 5분, 회룡역 걸어서 5분이면서 의정부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은 그 가치가 의정부의 입지를 볼 때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현재 형성돼 있는 이 가격대로 과연 이 높은 투자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 수익을 본다고 하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입주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로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는 실거주 지역이지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라고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4031님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재개발지에 근린 상가를 매입했는데요. 저는 조합원 상가를 생각하고 매수한 건데 주변에선 나중에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는데 아파트 신청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답은 녹색창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대표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바로 고민 해결 부탁드릴게요. 하하, 네. 한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까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경매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을 건드려야 투자 수익이 높듯이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집을 사고 사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보다는 도로 지분이라든가 또 지상권에 대한 한마디로 무허가 뚜껑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내지는 근생을 잘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 부분 달라지거든요. 재개발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근생이라는 것을 이제 샀으면 근생도 두 가지가 있겠죠. 구분상가가 있을 것이고 구분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근린 상가가 있을 것입니다. 근린 상가는 뭐다? 근린 상가는 주택, 거주를 할 수 있는 포함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 근린 상가도 주택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자, 상가도, 근린 상가도, 자, 주택 플러스 상가인 경우가 있고, 그냥 단순히 상가인 경우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가도 물론 아파트 입주권 주어지고 근린 상가도 주어지는데 두 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주택 플러스 상가라야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또 상가일지라도 자 아파트 입주권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두 개를 다 주어진다는데 이것도 상가도 2008년 7월 31일부로 개정이 됐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서울시의 도정법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돼 있다? 첫 번째, 근생이 때 용산이 워낙 지분 쪼개기가 심해가지고 정말 2006년도 7년도에 들어가고 용산의 지분 쪼개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개정을 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대지 지분 한두 평이 막 평당 1억 5천씩, 1억 2천씩 했거든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 첫 번째, 이때는 뭐다? 이 날짜, 즉 7월 31일까지 뭐다? 준공된 건물일 것. 두 번째, 준공이 되었어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할 것. 주택으로. 세 번째, 여기다. 자, 무주택 세대주일 것. 무주택 세대주라야만 이 세 개, 요거는 뭐다?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 자, 이것을 모두 갖췄을 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투자에 임하셔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4031님까지 문자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상담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되니까요. 02-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는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